Hello, I'm Charlie. How about you? Yeah, my kid. 우리는 오늘 삼척 솔비치 호텔에 여행을 갑니다. 예! 비카가 6년 강원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삼척 고성 공포해수욕장 가본 적이 없어서 삼척 솔비치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을 할 거고요. 리오가 스노클링, 라이프 자켓이랑 스노클링을 챙겨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렛츠고! 복숭아. 셀폰, what about your key? What about your glasses? 저희는 삼철비치 호텔 갔다가 내일 봉포해수욕장에 있는 켄싱턴 호텔. 문제는 앞에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아, 보이시나요? 차가 너무 막혀서 최소한 4시간은 운전해야 되지 않을까. 천천히 안전운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고 동해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4시간 30분 운전했어요. 여주 휴게소를 들렸고 너무 이뻐요. 휴게소인데 보면은 이제 바다가 보이게 해놨어요. 강원도 삼척에 도착을 했습니다. 5시간 30분 운전했어요. 여주 휴게소, 동해 휴게소 도착을 했습니다. 와, 정말 이뻐요. 삼척 솔비치라고 대명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예약을 못해요. 삼척 솔비치 리조트 앤 호텔은 행사되는 데가 있고 호텔이 있는데 저희 가족은 호텔로 깔끔한 게 좋아서 지금 석양이 너무 이뻐요. 솔비치 호텔인데 정말 해외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 진짜 너무 이뻐요. He's gonna hit me. I said, he's not gonna hit you.
저희가 솔비치 호텔에 왔는데 파도가 좀 있네요. 파도가 좀 세서 바다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저녁 먹고 지금 리오가 키즈카페 키즈카페를 계속 외치고 있어가지고 리오 컴! 키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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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카페가 있어서 거기 가서 리오 체력 좀 빼고. 산토리니 광장이 진짜 크기가 엄청 커요. 되게 유럽 느낌, 깨끗하고. 여기 오시면 바베큐 뷔페가 42,000원. 아주 비싼 감이 있어요. 아, 저기 보시면 홍광이 보이시나요? 와, 미쳤죠. 바베큐 먹고 야간 보고 있어요. 너무 너무 이뻐요. 진짜 여기 해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게, 사이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한국 같지 않고 정말 정말 외국 같아. 와이 소 시우사.